수업 들어가시네. 간단하게 준비 사항을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툴은 VS 코드 편집기를 씁니다.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VS 코드는 이렇게 생긴 거죠. 우리 이전에 많이 썼던 겁니다. VS 코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뭐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진행할 거고, 자, 그리고 질문과 답변 있죠. 질문과 답변은 디스코드를 이용합니다. 디스코드. 얘가 디스코드예요. 디스코드에 어디 있나요? 엘릭스. 여기 엘릭스입니다. 보시면은 엘릭스 랭귀지 구글 들어가셔서 디스코드 엘릭스 랭귀지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글 들어가서 디스코드 엘릭스 랭귀지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바로 떠요. 엘릭스 랭귀지 디스코드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 들어와서 뭐 디스코드 앱을 깔면은 요런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엘릭스 랭귀지 들어와서 토픽 스포트 있죠. 퀘스천 등등 돼 있는 요, 이 부분 있잖아요. 퀘스천 스트링 대 캐릭터 리스트. 요거 제가 올렸던 내용입니다. 요 테스트 해봤는데 거의 뭐한 3분 내로 답변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스포트 부분 여기 누가 그 사이에 글을 많이 올려놨네. 뭘 글을 많이 올려놨어요? 이렇게 스트링과 캐릭터 리스트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 올려봤더니 답변이 나온 속도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11시 51분에 질문을 올렸어요. 52분에 답변이었습니다. 1분 만에 답변이 올라왔어요. 아주 좋죠. 그래서 우리 엘리스 공부하면서 질문과 답변은 그냥 딴데갈게 아니라 여기서 할 겁니다. 스포트 부분 있죠? 토피 여기서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코딩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공부하다 보면 코드가 작성이 돼요. 샘플 코드 작성이 될 텐데 연습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책에 연습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연습 문제를 풀 때마다 자기가 풀었던 연습 문제 그걸 한번 다른 사람이 한 것과 서로 비교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습 문제 푸는 것, 그 코드는 깃허브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깃랩에 올릴 거예요. 깃랩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요거는 별도로 강의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깃랩 강좌를 준비하고 있어요. 요거 아마 12월 중으로 강의 놓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깃랩 사용 방법을 익힌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 작성하는 샘플 코드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깃랩을 왜 깃허브를 많이 쓰는데 깃허브를 안 쓰고 왜 깃랩을 쓰는지 그거는 차차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두개 비슷해요. 비슷하긴 한데 우리가 깃랩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합니다. CI/CD라는 게 있어요. CI/CD,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velopment. 요거 깃허브였어도 이걸 지원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깃랩에 있는 요 기능을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작업해 나가는 모든 코드들은 다 깃랩에 올릴 겁니다. 그렇죠? 자, 요세 가지입니다. VS 코드하고 질문과 답변, 깃랩. 교재는 제가 메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